안녕하세요. 오늘은 라흐마니노프의 잘 알려지지 않은 곡들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먼저 라흐마니노프의 투 피아노를 위한 판타지 타블로 이 모음곡 1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 곡은 라흐마니노프가 20살 때 작곡을 해서 차이콥스키에게 헌정한 곡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곡임에도 불구하고 2번에 비하면은 자주 연주가 되지 않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2번에 비해서 이런 화려한 연주 효과 이런 것보다는 다소 어둡고 잔잔한 서정성이 두드러지는 곡들이라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곡도 역시 작곡가이면서 피아니스트이기도 했던 라흐마니노프가 썼기 때문에 굉장히 피아니스틱한 매력이 많은 곡입니다. 총 4악장으로 각각 뱃노래, 밤과 사랑, 눈물, 부활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우리 선생님과 같이 뱃노래의 오프닝 부분을 쳐볼게요.